친구가 저한테 먼저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알려주고 저희도 이제 취준을 하고 있던 상태여서 와서 한번 그걸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보게 됐습니다. 어플 보다가 알겠지? 인터넷인가? 당근인가? 둘 중에 아마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부스가 좀 청년으로서 도움이 되신 것 같은지. 증명사진. 아, 증명사진. 네. 증명사진이나 아니면 고민 상담하는 뭐 타로?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가. 저도 퍼스널 컬러. 역시. 퍼스널 컬러가 이제 취준 그런 거 딱 모으면 맞을 때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타로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뭔가 미래를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청년으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뭔가 취업은 하고 싶은데 도전해도 마음처럼 되는 게 없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진로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할 생각인데 이직이 잘 될까? 왜냐면 요새 취업난이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청년 하다가 그 부스 운영하게 되시는지 지금 현장 네트워크를 자기 활동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먼저 알았고 원래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제 청년을 나를 항상 관심 있게 알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부스가 있으신지 바로 옆에 아우 공간 이제 부스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의 마친 마음을 검사하고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는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지역사회 주민분들 대상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분들이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이라던가 불안과 관련해서 검사 진행하고 좀 소정의 선물 드리고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청년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집을 산다던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한 것 같아요. 소득분이라던가 이런 게 제한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정책들 많은데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좀 설명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약간 우울해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